불안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욱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케이스는 사기를 당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더헤빙 운명이 건네는 후이 페이버의 저자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안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게 지금 현 시대를 사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감정인 것 같아요.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재테크나 돈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비교할 때 불안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하한다 막 좋아해 주지만은 부러워지다가도 또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기분이 항상 들고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이란 걸 보통 불편하고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야 할 감정을 생각을 하시는데 불안이 갑자기 강하게 오는 시기가 본인이 재혼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불안감이 같이 강하게 오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불안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피하려고만 하고 나를 해치는 감정이라고 보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지는 않은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재혼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혼에서 중요한 시기가 불안감이 강하게 오는 시기가 많고요. 이럴 때 운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A 유형은 액션, 불안을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B 유형은 밸런스, 감정의 밸런스를 잡고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유형에 따라서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재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재혼의 최대치까지를 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하나의 연료, 땔감이 되는 유형을 말해요. 그래서 불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뭔가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 친구 중에 하나 사례를 들자면은 그 친구가 이제 박사과정에 갔을 때 불안할 때 박사과정 떨어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이제 박사를 다 딸 수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해 왔는데 그런 너무 심한 불안감이 왔을 때 본인은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넘고 박사를 더 일찍 따고 박사 과정 이후에도 좋은 진로를 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하나의 그 자신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을 A유형이라고 하고요.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데 불안감이 왔을 때 감정의 밸런스,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감정을 잘 잡으면서 약간 일상생활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급한 결정이나 성급한 행동보다는 약간 한 발 뒤에 물러서가지고 감정을 먼저 관리한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분들이 B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유형인 분들은 감정의 밸런스를 잡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A유형인지 B유형인지 아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A유형과 B유형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알면서 어디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3W1H 메모법이라는 게 있어요. When, 언제, Why, 왜 불안이 왔는지, How, 불안이 왔을 때 어떻게 본인이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What happened, 행동에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는 방법이에요. What happened를 보실 때는 단기적인 결과인 5에서 8개월, 장기적인 결과 5년에서 7년을 다 한꺼번에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역사를 볼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메모를 해보면서 본인이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는 게 A유형, B유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유형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근데 이 함정이 중요한 게 보통은 이 재테크를 특히 하실 때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해서 자신의 재혼을 최대치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유형별로 다른 함정을 보시고 내가 또 이런 경험이 있었지
혹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걸 좀 잘 새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그 액션 A형의 경우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는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 모임에 다 같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나 미국 주식 어디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어. 자랑을 하면은 이제 A형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은 나도 거기 투자해야지.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똑같은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하는 경우는 좀 잘못된 함정에 빠지신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좋은데 친구와 똑같은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하는 거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A형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다. 한발더 나아가서 경제를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어떤 방식이 맞는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친구가 따라갔다고 행동에 바로 옮겨버리는 거는 A형에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고, 혹시 이런 경험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면은 A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A형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불안할 때 은총알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총알이란 거는 이제 단번에 모든 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약간 마법 같은 솔루션? 갑자기 하늘에서 왕자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결해 줄것 같은 막연한 기대나 환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욱하고 결정을 할수 있다. 혹은 안 좋은 케이스는 사기를 당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B형은 감정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B형은 불안한 시기에 뭐든 좀 과해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소비를 막 많이 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를 좀 과하게 평소보다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에 막 약속을 많이 잡거나 친구들을 막 많이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뭐든 과하게 할수 있는데, B형 같은 경우는 감정 관리가 중요한 유형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과한 거보다 모든 걸 약간씩 줄이는 게 맞다. 약속이 평소 5개면은 1개, 2개로 줄여보고, 먹는 것도 약간 적게, 뭐 소비도 약간 적게, 이렇게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B형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는 과한 장밋빛 환상이나 과한 비관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날것 같다라는 환상이 들다가 폭락해가지고 폭상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환상과 비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B유형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환상이나 비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일상생활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운동이나 명상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불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배우고 그걸 실천을 하다 보니까 불안을 이전보다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사례인 것 같아요. A유형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걸 힘으로 삼아서 더 일에 약간 몰두하는 식으로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같은 양의 어떤 불안감이 왔을 때도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스스로 제가 한번 넘어본 경험이 있고, 내가 뭔가에 몰두를 했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는 불안 감에 더 편안해진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한발좀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 들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긍심이 생기고 나니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약간 줄게 되는 것 같고, 불안감도 약간 더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귀인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감정 관리를 잘할수 있다 보니까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제 스스로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책을 썼고요. 그래서 해빙은 긍정적인 감정, 돈이 있다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는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본인의 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안도 좋은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책을 썼습니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희가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특히 재테크 결정을 할때 많이 있거든요.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책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를 통해서 불안을 잘 다스리고 그걸 활용을 해서 자신이 가진 재운을 최대치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재운을 얻으시고 또 많은 행운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